안녕하세요. 유진상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어제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시험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소방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질문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를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면은, 자식도 보고 좀 본인도 참고하겠다 하면서, 저에게 의뢰한 사주입니다. 제가 그대로 사주한 상담을 동영상에 그대로 올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 이 사주가 2019년도 올해 4월 6일날 소방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주를 보고 한번 합격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상징해주는 글자가 오행상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 사주는 전체가 다 양을 가지고 있어요. 양. 여덟 글자가 양이다. 양팔통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양팔통. 보편적으로 양팔통 사주나 음팔통 사주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는데, 양팔통 사주는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내근직보단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여성들이 만약에 양팔통 사주다면 절대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먼저 보면 갑목, 목을 갖고 태어났구나. 이 사주가 소방공무원 합격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갑목,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를 보니까 여기는 식신이 있네요. 식신. 편재. 그 다음에 비견이 있다. 지지에서는 정인이 있고, 편재가 있고, 편관이 있고 정인이 있네요. 이렇게 사주에서 편재의 기운 자체가 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사주의 흐름 자체, 지지의 흐름은 금과 수의 기운으로 잘 이게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술해자, 공엽이 있습니다. 해. 그 다음에 신유술. 그래서 사주로의 지지를 보면은 자,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다시 오행상으로 보면은 전체가 금과 수의 기운으로 대부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과 수는 관과 정인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런데 갑목을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9월, 10, 양력으로는 10월이에요. 10월달 가을철의 나무다. 가을철의 나무인데 시간을 보니까 자시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인데 가을철 나무예요. 단풍도 이미 지고 또 가을 상황인데 새벽녘 밤 12시 1시 새벽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가 과연 활기차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외롭게 있느냐? 금방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사주의 지지를 보니까 전부 가을과 신유술, 가을과 해자, 겨울로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춥고 냉하구나, 사주가. 자, 춥고 냉한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소방공무원을 자,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분이, 어머니가. 이분의 어머니가 저에게 질문한 게, 경찰직은 어떻냐? 자기가 경찰직을 보내고 싶었는데 못했다. 근데 소방 쪽이 지금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이 사주가 경찰직이 좋은지, 아니면 소방직이 좋은지 금방 유추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춥고 냉하다는 거지요. 근데 갑목은 반드시 뭐냐? 두 가지 용도로 봐요.
자라나는 나무냐, 아니면 땔감용으로 쓰느냐. 그러면 양력으로 7월, 1월에서 7월과 7월에서 12월 달 빨리 구별할 줄 알아. 7월 1에서 보편적으로 12월이면 땔감용으로 쓰자. 1월에서 6월이면 이거는 생육, 자라나는 거, 생육으로 보자 이렇게 봅니다. 생육, 땔감용. 얘는 뭐냐? 땔감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의 용도는 뭐냐? 자기가 희생을 해서 크게 뭔가 일어나줘야 한다. 불을 지펴줘야 한다. 이럴 때 용도로서 가장 중요한 용도를 쓰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땔감으로서 자기를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을 원한다. 그래서 이 태생은 그냥 100번 소방직이다. 불을 다스리는 쪽으로 천직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시험을 본다면 일단은 그것은 잘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오히려 잘 한번 공부해서 출세할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무가 춥고 물의 기운이 많이 있고 냉하니까 얘 나무는 반드시 따뜻한 화를 원하고 있다. 불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가을, 겨울이니까 얘는 땔감용으로 가니까 이 감목 자체가 병화를 원하는지 정화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이걸 또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운성을 보자. 자가 들어오니까 자의 술이니까 이것은 자, 해, 술. 갑목 자체에서 자, 해, 술에는 이것은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장생. 신유술. 신유술. 절태. 그러니까 절태 양에 해당이 되고요. 양. 그 다음에 신은 절에 해당이 된다. 절. 그 다음에 장생에 해당이 된다. 장생. 자, 이 갑목 자체가 12운성에선 장생, 양, 절, 장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지지에 배우자 자리에 절을 갖고 있구나. 절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장땡이다. 조금 뒤늦게 결혼하라. 왜? 배필이 뒤쪽에 있으니까 일찍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부분에 지금 무술에서 편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앞에서 인연을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딱 하나를 선택을 하라. 데이트 기간을 좀 길게 해줘라. 그 과정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장생을 가지고 있고 양쪽으로 장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얘는 밖에서 많이 움직이는 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대운을 보니까 대운은 팔대운입니다. 팔. 무, 기. 경자. 신추. 이민. 계묘. 갑진. 팔. 18, 28, 38, 48, 58. 현재 24세입니다. 그러니까 경자대운에 지금 현재 있다. 경은 편관을 이야기해주고 자는 정인을 해준다. 정인. 정인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부터 이제 합격을 하냐, 합격을 못하냐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갑목을 가지고 있구나. 갑목의 용도는 뭐냐? 갑목은 빨리 세 가지를 찾아내자. 사주에서 경금 자체가 있느냐? 자, 갑목이 경금을, 나무가 도끼를 만들어서 뭔가를 쪼개줘야 하니까 경금 자체가 있느냐를, 벽갑이라를 시킬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 반드시 여기서는 화가 있느냐? 여기는 병이 아니라 정이 있어줘야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이 있는가 경이 있는가 이걸 보자. 그리고 토는 양념으로 소속 운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자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운이 여기서는 합격을 유출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경쟁자가 있다. 그런데 신자진 수국도 하고 있고 사회 공협이 있다. 유아회 공협이 있다. 전체 운의 흐름이 다 보니까 사주가 춥고 냉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한겨울에 이 나무를 빨리 쪼개서 써줘야 하는데 얘는 학업을 상징해줘, 공부를 상징해주는 것에 신자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인수니까 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있어도 너무 오바했다. 오바했다는 것은 오히려 약하다 이렇게 봐야 돼. 다자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 기운 자체 있고 여기 수의 기운 있고 공협에도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렬하면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가 많으면은 수다 화식이 된다는 겁니다. 수가 많으면 화식이 되는 겁니다. 수가 많으므로 불이 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갑목은 물의 공급을 받고 활짝 펴줘야 하는데 얘가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지극히 이 사주는 지금 화기운이 약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사과 있는데 병화가 탁떠 있고 여기에 또 화구가 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 병화는 사화입니다. 사화. 죽은 불이에요. 형양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무술이면 무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토이면서 산을 이야기해 주니까 사주에서 산에 이렇게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갑목이 있는데 산이 있고 산 뒤쪽에 태양이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태양으로서 공급을 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공부를 그렇게 썩할 수는 없었다. 8세에서 18세, 18세에서 28세를 놓고 볼때 공부로 두각을 발휘할 수는 없었다. 무가 산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가 있다. 산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얘는 쓸모가 없다. 육친에서는 나중에 장모를 이야기해 줍니다가, 그래서 장모가 좀 연세가 많은 장모를 만나겠구나. 할머니 같은 장모를 만나겠구나. 결혼하면. 그런데 그 장모하고는 코드가 굉장히 잘 통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심전심이다.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끝발을 날리는 것은 38세에서 48세 이때 이제 이 장모의 힘이 최고조로 운에 흘러간다. 그러니까 38세 전 결혼하기 전까지는 38세 전으로 결혼하게 된다면 장모의 영향은 크게 다가오지는 않고 38세에서 48세 때 장모의 기운은 크게 와닿을 것이다. 이렇게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얘가 활짝 펴주고 활짝 타올라줘야 하는데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약한 거고 그러면 이 속에 술 속에 지장간에서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정무 이정 자체가 여기서 유일하게 얘 갑목이 여기에 지금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정화가 자대운에서 이렇게 자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경금은 이미 내가 어떤 취직을 하고 관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는 좀 강한데, 이 화기운 자체가 사주에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좀 약하게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4월 6일날 올해 시험을 보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사주가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다시 한번 보자. 올해 이렇게 대운까지를 봤는데,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기해. 기해가 들어오는데, 기해는 병화를 무하고 기가 들어오면서 양쪽에서 조금 얘를 더욱더 약화를 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화가 유일하게
해와 천울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울균. 천울균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또 감목 자체가 그래도 이 정화를 조금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기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 이거구나. 올해는 좋은 점수로 합격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간신히 합격을 하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좀 그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해년을 놓고 다음 해 경자년을 놓고 보면 경자년과 신축년에는 이건 진짜 아니다. 올해 기해년에 이 사주는 그래도 합격을 하자. 어떤 식으로 1등 할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라도 무조건 시험 운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경자 신축 이민년 이때는 자동적으로 시험 운이나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겠죠. 인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지원군이죠. 인우술 합을 하고 지원군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운이 발발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는 시험운은 없고 그래도 올해 지금 4월 6일인데 올해 그냥 승부수를 띄우자. 이때 시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시험 합격하도록 한번 치고 가라. 차라리 찬스를 쓰려면 지금 찬스를 쓰자. 지금 공부에 대해서 몰빵을 하자. 여기에서 그래도 운의 흐름을 조금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올해 시험이 어떻냐, 4월 6일 날 시험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래도 올해가 조금 시험 보기 좋다. 부쩍 공부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는 아니고 오히려 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육친에 보면 이게 이 무술은 이건 무에는 아버지를 상징해 준 글자고 어머니를 상징해 준 글자입니다. 무는 아버지가 산이죠. 괴강사를 갖고 있죠. 아,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무술은 자기 고에 곧장을 갖고 있으니까 아픔이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병수, 건강 문제를 조금 신경을 쓰시라. 지병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갑기가 토를 갖고 들어옵니다. 이런 사주는 처를 만나게 될 때, 처는 전문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처는 어떤 아가씨를 만나느냐.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보통 남성들보다도 오히려 더 스케일이 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에서는 아마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장모는 할머니 같은 장모를 만날 거다. 그런데 굉장히 코드가 잘 통한다. 장인어른은 어떠냐? 장인어른은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장인어른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올해 시험 쪽으로 승부수를 띄워서 합격 운이 있다. 그래도 가까스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올해 시험에 전념을 하도록 하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 올해 시험이 꼴등으로라도 합격은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내년과 내후년엔 저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은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들어오면서, 경자가 들어오면서, 인수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가 인수가 들어오니까 합격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인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있으면 이 갑목 자체가 물 위에 떠있는, 바다에 뜨는 통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얘는 정처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인수가 전혀 영향을 못 끼치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화기운 자체였다, 이게. 근데 화가 실질적으로 운에서는 대운과 사주 원판을 비교해 볼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새 운에서, 기해년 새 운에서 천을균을 갖고 들어오면서 갑목이 들어오니까 한번
가스로 이렇게 불쏘시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렵게 시험에 여튼 가까스로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은 수기운이 많이 있다. 성격은 어떠냐? 성질이 급하다. 직선적이다. 그런데 이런 태생들은 통계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수가 많이 있는 것은 꼼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가 많고 꼼꼼하다. 생각하는 것은 많다. 이것저것을 많이 습득한다. 반면에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배포, 배짱은 굉장히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유형이다. 이 사주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사주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결혼은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데이트를 좀 길게 가지라. 올해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라. 지금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은데 올해 오히려 승부수를 띄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컬러는 붉은색이다. 붉은색을 반드시 활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유연성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유연성.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순식간에 꼭 이 말만큼은 명심하고 가시라. 시험을 딱 보는 순간 허걱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빨리 수습을 하라.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 왜? 식신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보면은 천을귀니까 서서히 글자, 활자가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결과를 얻도록 준비해 주시고 시험에 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